안녕하세요. 저는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레버토리에서 포스닥으로 연구하고 있는 김창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3월부터 오늘 날짜인 2021년 7월 29일까지 약 2년 반 정도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 7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위치한 베이 지역은 되게 선선한 날씨라 이렇게 긴팔 셔츠를 입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인데요. 오늘은 오전에 그룹 미팅이 있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미팅을 마치고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연구소에서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필요한 시간에만 이렇게 연구실로 출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생물 배양 실험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출근하고 있고요. 네, 저는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연료 등을 연구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연구팀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한 연구팀입니다. 실제 공장을 축소시켜 실험실 단계에서 운전해보고, 필요한 공정 등을 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의 이름은 Advanced Biofuels and Bioproducts Process Development Unit, 줄여서 ABPDU라고 합니다. 네, 연구실에 도착했고요. 이렇게 자리에 짐을 두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실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본 이후에 이렇게 실험실로 가게 됩니다. 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실 안전 장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실험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실험 준비를 마쳤고, 이렇게 생물 안전 실험대에서 실험을 수행합니다. 네, 실험이 끝났고요. 실험이 끝나면 항상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그리고 실험실 안전 장비도 다 제자리에 갖다 두고, 그리고 실험을 마칩니다. 실험이 종료가 되면 자리로 돌아와서 오늘 했던 실험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그 밖에 논문을 쓴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등의 오피스 일들을 이렇게 수행을 해줍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반인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퇴근합니다. 물론 퇴근해서 집에서 나머지 이제 오피스 일들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7월 30일이고, 오늘은 메인 캠퍼스에 일이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앞에 이렇게 버클리 랩 팻말이 보이고요. 버클리 랩 메인 캠퍼스는 샌프란시스코 마한의 UC 버클리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잘안 보이지만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마한이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이곳이 UC 버클리 메인 캠퍼스입니다. 버클리 랩은 1928년 어네스트 오 로렌스의 이름을 따서 UC 버클리 뒤에 설립이 되었고요. 오래된 연구소인 만큼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업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이클로트론이라 불리는 파티클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새로운 원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잠시 메인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버클리랩 소속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미국 내셔널 메달 오브 사이언스를 수상한 연구자들도 같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원소 주기율표에 남색으로 표시된 원자들이 버클리 랩에서 발견된 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창기 버클리 랩의 사진이고요. 그 아래 여기 버클리 랩에서 사용되었던 물건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버클리 랩에서 노벨상 수상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캠퍼스, 메인 캠퍼스 도로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네, 여기서 보듯이
각 도로에 각 수상자의 이름을 붙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을 모두 마치고 랩 멤버들끼리 이렇게 해피아워를 가졌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지만 한동안 못하다가 거의 1년 반 만에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미국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중단되었고 특히나 국립연구소는 재택근무 위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짧게 짧게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더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